시도해 보고 있거든요. 정확도는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뚫고 들어가는 칼빈대. 칼빈대 정면입니다. 오른발이죠. 골! 후반전 첫 번째 포문을 열었습니다. 와, 칼빈대 박우현이 환상적인 오른발 가마차기 득점.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정말 환상적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. 박우현의 선제골로 스코어는 1-0. 칼빈대 먼저 리드합니다. 칼빈대가 일단 자신들의 장점이라 볼 수 있는 전방에서의 빠른 프레셔를 통해서 소유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었고요. 이 맷잘라 자리에 위치해 있던 박우현이 오른발 각도를 잘 만들어내고 열리자마자 오른발 가마차기 시도한 것이 그대로 골키퍼가 손쓸 수 없는 방향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최상원 골키퍼 손을 뻗어봤습니다만 닿지 못했습니다. 자, 이렇게 1-0 칼빈대 먼저 앞서가면서